것입니다. 아, 아니 남궁민이가 아 궁민이가 제가 인생 쇼지 판에 나왔어요. 나 얘기 들었어. 근데 나보고 막 재미없다 그러고 내 동생 김미철을 그냥 가지고 놀았다 그러던데. 완전 괴롭히고 완전 막 날 저글링하고. 그래서 내가 아이엠 나올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었어. 나는 근데 솔직히 호동이 좀 무서워. 제가 옛날에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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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이쪽으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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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나 25살 때 잠깐 스타킹이야 강심정이야 엑스맨이었어. 시조세다. 거기서 25살에 내가 무슨 말만 딱 하려고 했더니 자 그래가지고요 이러면서 나를 괴롭혔었어. 내가 널 괴롭혔다고. 그래 괴롭혔잖아. 야, 근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. 얘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그런 동물이야. 닥터 프리즈너의 남궁민이 왔기 때문에 오늘 엄청 잘해줄 거야. 걱정 안 해. 나는 국민이 옛날에 프로그램에서 만났지. 승부. 아, 나 미안하지만 나 단독 MC도 해본 사람이야. 뭐 어디서? KBS 음악 프로그램 승부에서 MC만 섰거든. 근데 그때 나 진짜 와, 되게 왜? 형이 뭐 싸했어?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승부잖아. 각 팀의 팀장이야 우리들은. 우리는 막 어떻게든 으쌰으쌰하려고 에너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MC가 안녕하세요. 너무 톤을. 그래 형 너무 저음이야. 승부에서 오늘 만날 가수들은요. 아니 우리 갑자기 으쌰하다가 아 예 저희는요. 그래. 그러면 톤이 떨어지겠어. 이럴 테니까 인생 술집 나와서도 국민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 그 재미없어요. 아니 웃지나 말든가. 내가 유일하게 좀 잘했던 예능이 그거였던 것 같아. 예능 한번 잘해보고 싶어. 한번 웃겨보고 싶어. 내 소원이야. 나도.